마지막 모델 레노버에서 준비된 다른 모델이네요. 아이디어 패드 110-15ISK 아카데미 80UD00QUKR 모델입니다. 일단 CPU가 i3 CPU가 조금 올라갔어요. 네, 아까보다. 네, i3 6100U 2.3GHz CPU가 장착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36678 해상도고요. 램 4기가, 하드디스크 500기가, 무게는 1.89kg. 이거는 딱 봐도 가성비예요. 네. 일단 뭐냐면 15.6인치인데 해상도가 네, 136768 이고요. 저도 저희가. 그리고 무게가 1.89kg예요. 네. 이건 싸야 돼요. 그리고 SSD를 빼고 SSD 하드를 넣었다. 아, 네. SSD. 네. 네. SSD 빼서 이거는 싸야 됩니다. 네.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드는 가성비 노트북이다. 아, 이거 앞에 27만원짜리 때문에 영. 아, 근데 또 15인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작은 화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큰 화면으로 되게... 15인치. 네. 얘도 딱 봐도 제껴지는 거네요. 아, 좋네요. 이제 제껴지는 거 좀 좋아. 근데 일단 아, 아카데미 모델이 되는 신입생 포즈를 한번. 저 신입생 아닌데요? 말해서. 신입생 포즈. 신입생은 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세네. 누구나 신입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입생. 노인대학 신입생.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막 공부하다가. 아, 네, 선배님.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네, 선배님. 수업 들어가셔야 돼요. 제 노트북 이쁘죠? 굉장히 근데 검정색이 또 세련되네. 네. 올블랙이라. 그래서 들어서 앞으로 좀 보여주실래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들었을 네. 때.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딱 저는 굉장히 너무 작은 거보다 누나 대학생 시절의 노트북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네. 한 어리가 한번 들어봐요. 저는 뭐죠? 잘 어울리죠. 약간 신입생 느낌으로. 네. 아, 잘 어울려. 밥 먹으러 갈래? 나 레노버 쓰는 남자야. 그리고 이게 아이고 보시면 여기에 넘버패드가 있어요. 이게 15인치라 아, 커가지고 아 넘패드가 네. 있고 없고 네 이게 네. 패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 게 무조건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크기 때문에 오차율이 적다. 네, 그런 또 장점이 아.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키보드 그대로 갖다 놨네요. 네, 그렇죠. 숫자도 있고 보통 모니터가 보면은 여기 방향키가 원래 조그만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위아래 방향까지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놨다. 그러네. 네, 네. 방향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쓰시기 좋다. 아 이거 약간 복학생 모델이다. 복학생 모델이다. 아, 좋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도트 패턴과 가죽 패널 또 고급스러우면서 예 네,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 그래서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디자인이다. 아. 네. 해상도 말씀을 하시는 비치코 좀만 접어주세요. 네. 아, 네. 포커스가 안 잡혀서 네, 됐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요 모델의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가격도 중요하죠. 전 모델보다 쌀지 42만 원. 가격 좋네요.